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새로 출간되는 경찰 소방 대비 모의고사,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두 번, 세번 반복했다면 이제 가장 실전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가지고 자기 약점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응용력을 좀 길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경찰 어떻습니까? 문제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평이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단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죠. 자, 소방 어떻습니까? 뭐 매우 쉽게 나옵니다. 저는 소방도 앞으로는 그래도 작년 10월 달 처음이라 그렇게 쉽게 낸 거고 살짝은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 소방 대비 모의고사 10회는요, 분명히 큰 기조는 평이하게 갑니다. 자, 경찰 시험이 조금 까탈스럽게 나왔다면 요 정도 나오지 않겠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10회는 작년 2차 문제를 리메이크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약간 선택지를 조금 고쳐서 조금 평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합격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85점, 90점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10회 풀어서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평균 80점 정도면 실제 시험 치러 가면 85점, 90점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 남자 소방 기준입니다.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평균 75점 정도 나오면 실제로 시험 치러 가면 90점 이상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최대한 뭐 놀랍고 신비한 거 거의 안 넣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의 기출, 특히 경찰 기출 베이스를 기반으로 출제가 됐던 지문들, 거의 출제가 됐던 지문들 자료들 위주로 모의고사를 10회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자기 실력 측정도 좀 해보고, 자, 그다음에 문제 응용력도 좀 높여주고, 자, 요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4월 6일 날 소방시험, 4월 27일 경찰 1차, 자, 아마도 이걸로, 자,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쌤이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쌤하고 모의고사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